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사진가 카스케이프입니다. 오늘은 패밀리카의 모범 답안, 아빠들의 로망, 아빠 차의 뭐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신형 카니발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차량은 기아자동차에서 제공해 주셔가지고 지금 짧게 2박 3일간 시승을 하면서 신형 카니발의 새로운 달라진 점 그리고 제가 느낀 매력들을 한번 요모조모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느낀 그 매력들을 이렇게 짧게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지금 신형 카니발에서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전면의 프론트 그릴입니다. 이 프론트 그릴이 그냥 단순히 원톤이 아니고 크롬과 블랙이 두 가지 컬러로 이루어져 있고 또 디자인도 보통은 수평을 많이 이루잖아요. 차가 좀 넓어 보이게 하려고 얘는 수직입니다. 그만큼 차 넓이에 대해서 자신 있다 이거겠죠? 수직으로 쭉 내려오는 이 라인 덕분에 차가 굉장히 웅장해 보이고 그리고 앞에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기가 지금 상향등, 그다음에 전조등, 그다음에 이게 방향지시등과 이제 데이라이트 겸하고 있고요. 요 아래 안개등까지 무려 등 불 나오는 곳이 다섯 군데인데 좌우 합하면 열 군데입니다. 지금은 이제 깜빡이 켰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냥 안 켰을 때는 이런 형태로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이 옆모습을 보면은 약간 그 예전에 K7의 그 G라인과 굉장히 흡사한 느낌이 있고 컬러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더 그런 같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입니다. 후면 같은 경우도 이 전면의 그 넓은 차폭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뭔가 가로로 긴 라인이 이어져 있죠. 그리고 근데 너무 길자로 이어지면 밋밋하니까 살짝 올라가는 이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지시등은 아래에 내려와 있습니다. 보통 여기 어디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신형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 범퍼 쪽에 방향지시등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디자인을 많이 신경 쓸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뒷모습 자체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생겼어요. 뭐 군더더기도 없고 더 길어 보이고 더 넓어 보이는 이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니발의 이제 측면 모습입니다. 측면 모습을 보고 계신데 이 측면도 역시 정면과 후면에 이어서 굉장히 쭉 뻗은 그런 라인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휠 디자인도 뭔가 둔탁해 보이지만 다른 것도 19인치라는 큰 인치의 휠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라인이 군더더기 없고 굉장히 깔끔하죠. 되게 이제 특이하게 느꼈던 게 창문 모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프레임이 이렇게 여기 각이 이렇게 져 있습니다. 각이 져 있다 보니까 이 윈도우 자체도 뭔가 되게 예리하게 이렇게 각이 있는 게 요즘은 대부분 다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딱 각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굉장히 신기했고 유리는 이중접합 차압 유리입니다. 유리 두께는 그렇게 두껍진 않지만 이중접합이기 때문에 좀 확실히 소음을 잡아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패밀리카로서 쓰기에 충분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열 같은 경우 이쪽은 펼쳐놨고 하나는 저 트렁크에 접어놓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트렁크를 3열을 펼쳐놨을 때도 트렁크 공간이 꽤 넓고 깊이가 있다 보니까 많은 짐을 수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뭐 정말 많은 큰 짐을 넣어야 되는 경우에는 3열 다 접어버리면 아주 편하겠죠. 그리고 접거나 피는 방법 역시 아주 사용이 편리한데 여기에 있는 이 고리를 당겨서 그냥 올리고 마감하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신형 카니발 실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실내는 기존의 기아 차들을 타보신 분이라면 거의 공통된 그런 디자인 요소를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좀 다른 점은 이 계기판 부분과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중간이 끊어져 있었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제 그 어떤 그 독일 모 사의 차량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되게 와이드한 스크린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실제로 이 중간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화면인데 그냥 이어놓음으로써 뭔가 그 이 와이드함이 정말 굉장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한눈에 딱 보기 편하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있다면은 보통은 요즘에 보면은 이제 요 IP 패널 대시보드라고 그러죠. 이게 조금 높고 시트가 낮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좀 파묻힌 그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들을 많이 적용했는데 이 차는 아무래도 패밀리카 미니밴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 IP 패널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좀 아래에 있는 느낌을 줘서 좀 더 시야가 많이 확보가 잘 되고 안정적인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뭐 답답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니발 2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형 카니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2열에 지금 앉아봤습니다. 일단 좌우 시트에 다 독립적으로 팔걸이가 양쪽에 두 개씩 있기 때문에 마치 굉장히 좋은 의전용 차량 안전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저는 가장 앞으로 당겨 앉은 상태의 레그룸입니다. 보시면 뭐 한 대략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갈 공간에 여유가 있고요. 시트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데 왼쪽 끝으로 붙였을 때 이 뒤로 최대로 가는 이 거리와 지금은 이게 왼쪽 끝에 붙였을 때 가장 뒤로 민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시트를 안쪽으로 좀 옮기고 뒤로 밀면은 더 밀립니다. 뒤로 이렇게 거의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3년은 거의 못 쓰는 지경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그때 제가 쓰지 못했던 요 기능인 다리 지지대를 올리게 되면은 정말 뭐 웬만한 VIP카 저리 가라에 장거리를 가도 너무나 편안하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운전을 하니까 아무짝에 쓸모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우 뭐 이렇게 앉으면은 정말 뭐 세상 부럽지 않은 그런 편안함이 있네요. 컵홀더 두 개가 따로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가운데 역시 스마트폰을 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20V 최대 200W 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 220V 콘센트가 있고 여기도 12V 그리고 그때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1열시트 좌우 등받이 안쪽에 USB 포트가 하나씩 좌우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밴이니까 당연히 2열을 위한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또 이렇게 위칸 서랍만도 따로 열리니까 꽤 크기도 깊어서 성인 운동화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3열에 앉아봤습니다. 3열은 이제 공간은 나쁘지는 않지만 일단 2열이 지금 많이 뒤로 온 상태라 약간 무릎에 닿아서 이 상태로는 어디 못 갈 것 같고요. 그리고 헤드룸은 뭐 네, 이 정도 여유가 살짝 아주 스치는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3열에도 이렇게 바람 나오는 게 있고 조명 있고 아주 귀여운 요 선쉐이드가 3열에도 존재하네요. 3열에도 무지막지하게 여기 컵홀더 같은 것이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만 USB까지 하나. 그러니까 3열 공간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쓴 티가 나고 레그룸만 조금 확보가 된다면 크게 무리 없이 장거리를 충분히 갈 수 있을 그런 공간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카니발의 엔진인데 다른 기아 차들에서 똑같이 쓰이는 2.2L 디젤 엔진이에요. 202마력짜리. 이제 뭐 실제 사용하는 영역에서는 사실 크게 출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뭐 충분히 가속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고 고출력을 지향하는 그런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내가 원하는 가속감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또 디젤이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연비까지. 연비는 제가 지금 한 17, 18 정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제 정속 주행, 100km 정속 주행 했을 때 얻은 연비고 좀 더 장거리를 많이 뛰면서 한번 제대로 측정하면 아마 더 좋은 연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멀리는 못 가본 관계로 일단 대략 한 20, 30km 정도 달려본 후에 얻은 연비는 한 16, 17 정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연비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정숙성이 정말 좋아요. 그건 이제 곧 주행 영상에서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는 카니발, 신형 카니발의 주행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링하고 있을 때는 일단 공회전부터 말씀드리면은 공회전 시 아이들링이 굉장히 진동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엉덩이, 시트 엉덩이 부분이랑 핸들, 그리고 이게 뭐 팔꿈치대나 암레스트 쪽으로 약간 미묘하게 진동이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디젤이다 보니까 그 이전 세대 모델이 사실 그 진동하고 소음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됐던 걸로 저도 어디선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며칠 타본 결과로 진동은 당연히 디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소음은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뭐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 일단은 크게 눈에 띄는 거는 이 양 옆에 윈도우가 전부 다 이중접합 차음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그 외부의 그런 소음들을 억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MVH 대책도 굉장히 잘 세워서 뭐 흡음, 방음 이런 쪽으로 좀 돈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리가 안 느껴질 만큼 엄청 걸러져서 들어와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이제 좀 흠은 이 룸미러가 약간 작은 것 같아요. 룸미러가 너무 좀 타이트하게 보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런 패밀리카는 2열의 가족, 특히 이제 아이들을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의 얼굴이나 뭘 하고 있는지 보려면은 이렇게 좀 고개를 빼서 봐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 미니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룸미러 말고도 이제 그 뭐 캐빈룸을 보는 조그만 미러가 하나 더 달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룸미러가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얘는 다 좋아요. 그 이제 그냥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 그 가속도 좋고 뭐 좋아요. 진동 소음도 괜찮은데 엔진음이 약간 좀 엔진음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너무 좀 걸걸한 느낌? 그런 느낌. 2.1 소렌토랑 또 약간 미묘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라고 설명드리지 못하겠는데 조금 좀 거칠어졌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엔진 사운드가. 그리고 승차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처음 느꼈을 때는 너무 딱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말랑말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타다 보니까 이 정도면 딱 되겠네 싶더라고요. 더 딱딱하거나 더 말랑말랑해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딱 이 정도가 딱 이 차 덩치와 이 출력에 걸맞는 정도의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